노래 괜찮은데요? 리쌍의 노래 행복을 찾아서였습니다.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 쉽지가 않아. 그죠? 아, 참 이게 단지 돈이 많고 먹고 살기가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많은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도 매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밤에 누워서 잘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조금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예, 힘들어요. 아직까지 많이 힘듭니다. 언제쯤 그럴 때가, 그럴 일이 올까 싶은데요. 오늘 이 다음 이야기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국일보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해요. 요즘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부터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뭐 언론사들이 어우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 난장판입니다. MBC, 뭐 KBS 등등 해서 방송사들이 뭐 해고되고 이런 것들도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고, 그리고 신문사들도 한바탕 난리가 났던 언론사들이, 신문사들이 많았죠. 물론 조중동은 뭐 제외하고서요. 예, 여러 언론사들, 특히나 뭐 아예 좀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보수적이거나 이런 언론사들은 뭐 차라리 괜찮은데, 약간이 좀 중간에 있었던, 위치했던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삐그덕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 지금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말 진보 언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이런 이제 안 좋은 비판 기사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굉장히 좀 의식 있는 좀 단독 기사 이런 것들도 많이 싣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를 저도 좀 나름대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가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기자들이요. 무려 강제 퇴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기자들 중에서 한국일보 기자 172명이에요. 무려 172명이나 모두 유령 신세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를 좀 보니까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한국일보의 오미환 기자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한 글을 계속해서 올리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한국일보 입사한 지 23년 2개월 차 되는 분이라고 합니다. 와, 23년, 저 6년 차인데. 23년 2개월 차. 되는 정도면 회사를 정말 아예 여기까지 만들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고참, 초고참 기자십니다. 근데 이분이 강제 퇴사당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회장의 부당 인사에 저항하는 편집국 기자 전원에 대해서 기자 작성 전산망 접근을 차단해서 로그인을 해보니까 퇴사자라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뭐 당신 해고야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기자들한테 전산망 접근 자체를 차단시켜버리고 로그인했더니 퇴사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퇴사자라고 하지 말고 너 아웃 이렇게 적어놓지 그랬어요. 야 정말 장난 아니죠. 예. 이게 지금 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그동안 회사가 임명한 편집국장, 그리고 부장단, 회사가 직접 임명한, 뭐 밑에서부터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편집국장과 부장단, 그 사람들의 지시에 기자들이 따르겠다라는 근로 확약서에 서명을 하라라고 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서 하는 말을 나는 고스란히 따르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확약서. 이걸 따르지 않으면
네, 나가겠다 뭐 이런 거죠. 이거 따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뭐 책임을 지겠다든지 뭐 이런 게 따를 거 아닙니까? 이건 이분이 보시기에는 노예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그죠? 이게 뭐 정말 언론인으로서의 이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도 사실 아니 어차피 웬만하면 특이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윗선의 지시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압력을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시와 보고 집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좀 이상한 문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웬만하면 데스크의 지시에 따릅니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건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확약서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이때까지 잘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편집국장으로 부장단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라. 라는 것을 근로 확약서에 쓰겠다라는 건 무슨 의도냐? 이건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그러니까 회사의 멍멍이에 속하는 분들 몇몇을 딱 내세워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쳐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에 반발해서 한국일보 기자들께서 이제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 전체 편집국 기자들이 어떻게든지 막겠다고 이제 나서셨는데 아예 용역업체를 15일에는 동원을 해서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을 다 내쫓고 편집국을 폐쇄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예 이제 기사를 올리는 이 전산망에 퇴사자여라서 로그인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바로 이제 하루 지나니까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게 뜬다고 해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아참 아무리 그래도 다른 곳에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오가다가 너님 퇴사 뭐 이렇게 되는데 너님 너 이렇게 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냥 편집국에서 기사 쓰던 기자들을 용역이 몰아내고 바로 그냥 퇴사자. 그것도 인터넷으로. 뭐 아무런 서류도 없이. 이렇게 돼버리고. 와, 이건 정말 이 언론 탄압 중에서도 갑 중에 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니까 뭐 건물 입구에서 용역 깡패가 맞아주는군요. 회사 쪽의 요청으로 경찰도 열댓 명 나와 있습니다. 응원단으로 알고 열심히 싸우겠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야, 정말. 한국일보 사측이 짱인데요? 이거 뭐더 이상 말을 오고 갈 새도 없이 그냥 내쳐버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아, 이게 이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이게 회사 측에서 이렇게까지 노조 측을 이렇게 학을 떼면서 내쫓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강제구 회장, 한국일보 강제구 회장이 회사 사옥 매각 대금 200억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어머, 김재철 씨 이렇게 샥 오버랩이 되죠. 네. 근데 원래 건물을 다시 짓고 나서 입주하기로 했는데 그 입주권을 팔아서 착복한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장 회장이 편집국 이영선 국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고 간부들을 다 인사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 측이 원하는 그 인사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다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이요. 24면만 발행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얇게 발행이 됐는데 기자들 없으니까 뭐 누구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측
인사들 몇 명만, 사측에 붙은 사람들 몇 명만 나와가지고, 네, 신문을, 일종의 짝퉁 한국일보를 만들어 낸 겁니다. 기자들 다 172명을 내쫓고, 오, 장난 아니죠? 배포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말은 또 이래요. 일면에다가, 글을 실어놨는데, 일부 편집국 전직 간부와 노조원들이 점거해오던 편집국을 되찾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신문 제작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언론 본연의 임무? 언론 본연의 임무가, 200억 배임하고, 뭐, 횡령하고, 이런 사람, 회장을 어떻게든지 감싸고, 그 사람 욕하지 말라고, 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이 간부로 쫙 구성해놓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순발 맞아가면서, 신문을 허술하게 써내는 것. 이런 게 진짜 언론 본연의 임무인가요? 이제 이 한국일보 172분의 기자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한국일보는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언론 본연이라면 민중의 소리 정도는 해야지. 민소바 얼마나 잘 돌아가.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뭐 대표님이 횡령할 돈이 없어요. 회사가 늘 적자라. 글쎄, 저희도 돈이 아주 많이 벌게 되면 뭐 200억 정도 뭔가 이윤이 남고 이러면 횡령, 그때 가서 한번 횡령을 하나하나 봐야죠. 저희는 적자라. 저희는 회사 대표님이 집 팔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네. 뭐 그러는 곳이라, 예. 돈이 좀 벌리면 그때 가서 횡령을 하시게 될지 어떻게 될지, 예. 볼게요, 한번. 한 수십 년은 더 있어야지, 100년 정도 있어야지 그 정도 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때 되면 200억 이렇게 벌게 되면 저보고 먹고 튀라고요? 저 막 70 돼가지고, 나이 막 70, 80 이때 돼가지고 돈 먹고 튀고. 네. 아, 그죠. 200억 횡령도 재산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니까, 슬퍼지는데? 우리는 횡령할 돈이 없어. 아, 슬퍼. 아우, 슬퍼. 예.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100년 후에 저 몇 살이냐고요? 130이요. 130.